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남션입니다. 네, 자 오늘은 필모라 앱 이용해가지고 유튜브 인트로 만들어보고 유튜브 썸네일 이미지 만들어보는 시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이 필모라 앱 지금 12버전 지금 쓰고 있고요. 이제 실행을 하시면 이제 이런 모양이 나오는데 이제 여기에서 저희가 인트로를 이제 만들 거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템플릿 모드로 들어가가지고 인트로 템플릿을 이용해서 인트로 영상을 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템플릿 모드를 실행하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앱 안에 이제 인트로 템플릿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템플릿 지금 90개 정도 지금 있다고 이게 나오는데 저희는 지금 인트로를 만들 거니까 조금 내리셔가지고 여기 스타일에서 인트로 들어가 줍니다. 그러면 인트로용으로 쓸 수 있는 이 템플릿들이 지금 쭉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마우스를 올리면 이런 식으로 이제 미리 보기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좀 마음에 드는 걸로 하나 골라주시면 되는데 이걸로 한번 해볼게요. 시네마틱 여행 오프너 이거 한번 이용해서 인트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풀 버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48초로 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이제 다 쓰셔도 되고, 뭐 중간에 끊어가지고 짧게 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옆에 있는 이 템플릿 적용하기 눌러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영상을 추가하라고 나와요. 그러면, 내가 그 인트로 배경으로 깔 영상을 여기에 넣어주면 되는 것이거든요. 네, 여기에다가 영상을 이렇게 드래그 하셔가지고 넣으셔도 되고, 아니면은 클릭하셔가지고 넣으셔도 됩니다. 네, 이렇게 넣고요. 여기에 5개가 지금 필요하다고 되어 있으니까, 영상을 5개를 번호 순서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다 만들어질 수 있도록 추가를 해주겠습니다. 네, 이렇게 넣어주고요. 이제 다 되면은 뭐 더 많이 추가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자동 생성 밑에 눌러가지고 인트로를 자동으로 네, 만들 수 있도록 제작해 보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일단 자동으로 인트로 영상이 만들어졌고요. 사실 이 상태로 그대로 써도 이제 템플릿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뭐 큰 무리 없는 이런 영상이 될 것 같은데 이제 약간 수정을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번호 순서별로 각 장면마다 적용되는 것들이 약간씩 다르게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제일 앞부분 이제 보시면은 타이틀이 들어가 있다. 오프너 타이틀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주 더러운 영화라고 하는 이름의 그 화면 효과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재생해보면 네, 지금 이 글자가 지금 여기 있는 오프너 이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누르면은 오프너가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 첫 번째에서 이 글자를 이제 수정을 해주면 되는데 여기 옆에 보시면 이 연필 모양 돼가지고 편집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클릭하셔가지고 하면 글자가 지금 나오는데 움직여 놓고 글자를 수정해 보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폰트나 뭐 이런 것들도 여기에서 다 작업할 수 있도록 지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정렬 맞춰주고요. 그 다음에 색상 변경 여기에서 가능하시고 회전 가능하고 스케일 크기 조정 네, 이런 식으로 가능합니다. 네, 이렇게 이제 만들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볼게요. 네, 이렇게 이제 만들어 주고 2번 장면으로 넘어가면은 지금 그냥 효과만 있고 별로 이제 수정할 게 없잖아요. 그러면 그냥 넘어갑니다. 그리고 3번 여기도 보시면 지금 타이틀이 들어가 있죠. 움직여 보면은 이런 글자가 나오는 게 있어요. 그리고 추가적인 오버레이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제 글자를 뭐 일상 네, 이런 식으로 네, 하나씩 이제 고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4번 장면 여기에도 지금 앞에서 이어진 글자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글자가 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하면서 네, 계속 이제 보시면 되는데 이제 작업이 다 되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쭉 가가지고 이제 끝부분도 자동으로 만들어져 있으니까 이거를 이제 자동으로 만들어진 상태에서 그냥 수정을 걸어주면 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효과 설정이 있습니다. 모든 효과 제거 가능하고요. 자막 및 변환 효과 이렇게도 가능하고 편하신 걸로 하시면 됩니다. 음악 설정에서 이게 지금 음악에 맞춰가지고 그 인트로 영상이 미리 제작된 템플릿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뭐 fade in이나 fade out 그리고 음성 크기 조정 이런 것들도 이제 가능하고요. 그리고 세부 설정으로 들어가시면은 지속 시간을 결정해 가지고 이제 이 전체의 그 영상 길이를 정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48초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30초로 잡으면은 이제 30초 안쪽으로 들어오는 인트로 영상을 제작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제작이 됐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간편하게 템플릿을 선택하고 그다음에 영상을 추가해가지고 자동으로 인트로를 먼저 만들어 둔 다음에 이제 수정하는 방식으로 이제 작업을 하시면은 초보자분들께서 이 인트로 영상 만드는 게 굉장히 좀 쉽게 작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필모라에서 유튜브 썸네일 이미지 만들어 볼게요. 썸네일 이미지는 이 편집 화면에서 해야 되거든요. 편집 화면에서 해야 돼가지고 자, 새 프로젝트 눌러준 다음에 이렇게 이제 편집 화면이 나오면 일단 영상을 추가를 해줍니다. 이렇게 영상 추가해 놓고요. 여기에 뭐 글자를 쓰거나 해가지고 화면을 먼저 꾸민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미지를 저장해서 썸네일로 쓸 거거든요. 이 편집 화면에서 그냥 바로 썸네일용 이미지를 꾸며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걸 꾸밀 때 이제 여기 필모라에서는 이런 타이틀 디자인 같은 게 이런 게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배경이 없는 거를 찾아가지고 이렇게 넣어줍니다. 인스펙터에서 위치를 조금 조정을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주고요. 그 다음에 글자는 이제 수정해주면 되겠죠. 지금 글자가 하나 둘, 세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 쓰셔도 되고 하나만 쓰셔도 되는데 있으니까 한번 써볼게요. 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폰트가 조금 좀 이쁘면 좋으니까 이 상태에서 인스펙터에서 여기 있는 고급 눌러주겠습니다. 네, 고급 누르면 이제 타이틀 인스펙터가 뜨거든요. 여기에서 제일 위에 있는 이걸로 폰트를 변경을 해줄게요. 네, 이렇게 바꿔가지고 이제 확인 누르면은 이게 이제 적용이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영상이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이는 건데 적당한 위치에 이렇게 플레이헤드 가져다 놓으시고요. 여기 미리 보기 창 아래쪽에 보시면은 카메라 모양 아이콘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스냅 사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보는 미리 보기 화면을 사진으로 추출하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이제 브라우저에 스냅샷이 저장이 됩니다. 여기에서 마우스 오른쪽 누르셔가지고 지금 저는 맥 버전이어가지고 파인더에서 드러내기라고 적혀 있는데 윈도우 버전에서는 뭐 탐색기에서 보기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바탕 화면에 그 이미지가 저장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비율이 16:9로 지금 유튜브 썸네일 비율하고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 이미지를 저장해가지고 그냥 바로 썸네일로 쓰시면 될 것 같거든요. 썸네일도 편하게 작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별도의 이미지 프로그램을 쓰기 좀 어려우신 분들은요. 필모라로 편리하게 템플릿 같은 것을 이용해가지고 인트로도 만들고 이제 썸네일 이미지도 한번 만들어 봤는데 그 필모라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런 기능들도 있으니까 한번 활용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